저는 저희 드라마에 나온 모든 인물들이 뭐 선과 악을 떠나서 어쨌든 사랑이라는 거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 어떤 중심에는 그게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이제 뭐 이렇게 가족의 사랑도 있고 여러 우정 또 이런 요원들 간의 그런 우정도 있을 거고, 제가 그 안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건또 하나의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닐까. 그리고 네, 그쵸? 그런 것 같아요. 드라마 스파이에서 김재중 씨의 연인으로 호흡을 맞추게 되었는데, 그 김재중 씨와의 로맨스 연기는 어떤지, 또그 김재중 씨의 매력을 몇 가지 말해 주신다면? 되게 좋아요. 일단 첫 촬영 때는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었지만, 그 후에 이제 회차를 거듭하면서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굉장히 사랑하는 모습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서로 더 빨리 친해지려고 또 많이 알아가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있었고, 그리고 되게 그 김재중 선배님이 굉장히 또 감정이나 이런 연기를 할때 되게 순수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때문에, 그걸 더 저희가 더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. 스파이의 관전 포인트 하나만 찍어주신다면? 관전 포인트요. 저희 드라마는 모든 걸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액션도 있고, 가족에도 있고,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, 가끔 이렇게 대사를 듣다 보면 깨알 개그나 이런 약간 블랙 코미디적인 또 요소가 있어요. 그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재밌으니까, 네, 모든 연령층이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.